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사실 K-POP 하면 세계관, 뭐 세계관 하면 K-POP 이런 공식이 완전 공식화된 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근 뭐한 2, 3년 동안 K-POP의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뭐 브랜드라든가 혹은 어떤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계관에 대한 그 기획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실험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좀 해주신 분들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웹툰을 그리는 일이지만 스토리나 이야기가 들어가는 일은 안 가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단어랑 정말 익숙하다고도 할수 있고요. 특히 아이돌 덕질을 되게 오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 세계에서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서 아마 초대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우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브랜딩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들을 뭔가 브랜딩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두 분을 섭외를 할 때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세계관에 대한 뭐 어떤 설정 자료집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정말 재미없다. 네. 덕후가 봐도 재미가 없고 일반인이 봐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가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작가님, 그리고 약간 브랜딩의 관점에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뭐 어떤 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른 게두 분이셨거든요. 아, 아, 그러셨군요.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한 번에 섭외를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아, 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덕질에 대한 얘기는 재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세계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면 묘하게 되게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실 K-POP 레이더에서 이제 올해 세계관을 전문가들하고 이제 팬들 사이드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거의 뭐 4만 표가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소개를 잠깐 드리고 이제 본 세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뽑은 10개의 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순서 순위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ABC 순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에스파, 에이티즈, 빌리, CIX, 드림캐쳐, 엔하이픈, 아이브, 르세라핌, 엔믹스, 베리베리. 이 중에서 몇 팀이나 아세요? 우리 아이가 아이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알기야 다 알죠.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 많아서 아내 덕분에 항상 재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나름의 기준으로 지금 뽑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팬들이 뽑은 또 10팀은 또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NCT, 에이티즈,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엔믹스, 엔하이픈, 예나, 그리고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이런 팀들이 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조금 전문가분들의 기준에서의 어떤 세계관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잘 짜여졌다라고 보는 팀들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게 약간 내가 덕질할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팀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약간 저희들 입장에서 약간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질문들을 좀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사실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뭔가 그 아이돌의 세계관은 사실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약간 뭐 설정 자료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 2년, 한 3년 동안 세계관이나 팬덤, 뭐 커뮤니티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난 어떤 브랜드 혹은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관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약간 이게 뭐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정우성 디렉터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이돌이 아닌 약간 K-pop 바깥에서 세계관으로 유명한 팀을 꼽으라면 뭐 빙그레라든가 아니면 뭐 젠틀몬스터 이런 회사 브랜드를 좀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렉터님 입장에서 이들 브랜드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좀 설명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젠틀몬스터의 세계관, 빙그레의 세계관 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좀 얘기하기 전에 그 약간 그 브랜드의 이제 브랜딩의 함에 있어서 이제 브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약간 전우성의 브랜딩 강좌 A to Z 아 이러면 재미없어지는데 네. 예, 그래서 브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러티브가 서사인데 서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인데 사실 기존의 많은 브랜드들 기존이라고 하면 아주 옛날까지 거슬러 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존의 많은 브랜드들이 이 브랜드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많이 브랜딩을 해왔어요. 이 브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이긴 하지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향점, 가치, 뭔가 미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이제 뭔가 제품이나 결과물이나 아니면 브랜딩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스토리텔링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제 브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으면 뭐 나이키가 이제 Just Do It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이 지향하는 뭔가 이런 세계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거창할 것 같고 그들의 지향점 그들의 정신 이런 것들을 야 우리는 그냥 단지 운동화를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이 스포츠맨십을 파는 거야. 스포츠맨십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돼서 뭔가를 이제 전달을 해보자라는 것들이 쉽게 나이키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애플이 될 수 있겠죠. 뭐 Think Different라는 네.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야 우리는 단지 그냥 뭐 핸드폰 만들고 노트북 만들고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창작자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고 더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는 도우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러티브에 이제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젠틀몬스터도 이런 쪽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브랜드 내러티브에 되게 가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일례로 우리 그 젠틀몬스터 프래그십 스토어 가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와 얘네들은 정말 뭔가 이 얘네들의 실험 정신이나 뭔가 예술을 쏟아부었구나 여기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요. 네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젠틀몬스터가 그 프래그십 스토어 가면 사실 이렇게 제품이 많이 막 제품들이 우리가 시장이나 뭔가 백화점에 있는 것처럼 막 선글라스나 뭐 아이웨어들이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들이 보여주고 싶고 그들이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공간을 통해서 혹은 젠틀몬스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브랜드 내러티브에 이 브랜드의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에서의 접근인 거고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이제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에서 이제 나왔던 그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이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확대가 되는 의미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좁혀지는 의미일 수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계관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캐릭터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약간 뭔가 네. 약간 임팩트 있는 뭔가를 그렇죠.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돌들이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이돌들이 구성하고 있는 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브랜드에서도 차용을 해요. 차용을 하는 세계관이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의 뭔가 브랜드 정신이나 가치나 그들의 지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뭔가 이 소설이나 영화나 뭔가 이 만화같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내에서 인물들이 설정이 되고 뭐 그 인물들 그 캐릭터들의 뭔가 그런 뭐 각각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 인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세계관을 택하고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빙그레가 하고 있는 그 빙그레우스 맞죠? 빙그레우스. 그러니까 빙그레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세계관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영역을 따와가지고 얘를 제품에 녹여서 목적은 그 아까의 그 뭐냐 젠틀몬스터의 브랜드 내러티브하고 목적은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자기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팬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빙그레 왕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뭔가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가 있고 뭐 비비빅이 있고 뭐가 있고 아주 다양한 캐릭터도 있어. 그걸서 이야기를 구성해서 이제 그것들을 브랜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빙그레는 그런 방식의 세계관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아이돌들의 세계관 방식을 택해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팬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매출로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고, 젠틀먼트스터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랜드 내러티브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제에서의 세계관을 브랜드가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는 빙그레가 더 적합하고 우리가 뭐 젠틀몬스터의 세계관이다, 나이키의 세계관이다, 뭐 이 애플의 세계관이다라고 부르는 그 세계관은 그런 뭔가 가상의 공간에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그 형성했다, 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는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저한테는 사실은 저는 뭐 엄청 딥하게는 모르니까 저한테 약간 일단 뭐 예를 들면 애플이다라고 하면 애플의 뭐 싱크 디퍼런트 되게 멋지고 약간 제품도 너무 아름답고 한데 계속 그걸 보면서 하는 생각은 아 정말 얘네는 같은 제품을 비싸게 팔려고 뭘 만들어 놓는구나 예. 이거를 그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은 제품을 제품으로만 사면은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막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비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목적 구매고 하나는 가치 소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구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예. 배고파. 밥을 먹고 싶어. 쌀을 사요. 뭐가 있지? 휴지가 필요해. 휴지를 사. 네. 예, 그런 생필품. 생필품. 네. 주로 생필품이 그렇죠. 목적 구매. 목적 구매가 있고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브랜드 내러티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를 살 때 단지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가치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사니까 그 내가 그 브랜드를 소유했을 때 그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그걸 가졌을 때 나의 가치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거가 왜 됐냐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 구매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대가 변할수록 기술은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생필품의 퀄리티와 제가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생필품의 퀄리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걸 따지고 들어보면 뭐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제작자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가격 경쟁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 우리 다 죽는 거다. 왜냐면은 그렇죠.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기업의 이윤이 계속 깎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제품을 오히려 이 가격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브랜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가 되고 뭐 캐릭터가 되고 캐릭터가 됐던 뭐 세계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제 헤리티지가 됐건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제품의 퀄리티는 높이면서 가격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샀을 때 얻는 그런 이익이 단지 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이익이 아닌 내가 그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그런 뭔가 이미지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사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비싸게 팔기 위해서라고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사실은 관통했다. 그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은 관통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매를 내가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약간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진짜 그냥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퀄리티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퀄리티 이상이 무엇으로 할 거냐인데 이 퀄리티 이상이 무엇으로 내가 했을 때 사실 가격이나 퀄리티는 그 무엇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낮은 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로 이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도 되게 많이 유용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것도 이제 브랜드라는 그 이름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뭐 그런 활동들이 브랜딩으로 이제 명칭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얘기가. 그러면은 이게 이성곤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네. 그 스토리텔러 크리에이터의 입장 관점에서 세계관 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난이도 진짜 높은 질문이에요. 짧게 세계관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힘들거든요. 네, 너무 네. 거대한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짧게? 그러니까 어떻게 짧게?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면 일단 오해들부터 네. 시작할게요. 오해들. 지도를 그리고 종족을 만들고 네. 문화권을 설정한 다음 각 종족들이 뭘 한다. 그렇죠. 역사를 넣고 뭐 네.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설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세계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판타지, 뭐 그렇죠. 게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겉모습, 기능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재미없는 단어로 시작해서 재미있는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네. 세계관에 대해서 작가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모든 종류의 체험들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틀이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걸 해석하게 해주는 틀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합시키고 해석해주고 예측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일단 세계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 안에 살고 있냐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라는 세계관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면 넘어지면 다친다는 걸 배우죠. 그게 반복되면 이 세계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군 하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언가가 떨어질 때 해석이 돼요. 중력이 있는 세계니까. 그리고 넘어지면 다칠 걸 알아서 조심해요. 예측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체험들을 통합시키죠.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한국으로 좀 좁게 들어가게 되면 뭐 학교, 뭐 문화, 언어, 연애,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계관 안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통합시켜주고 예측하게 하고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죠. 나는 연애를 못해 예측 가능한 거. 해석하게 되죠. 해석. 네. 이 세계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기 있구만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해야 돼.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도 기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예시로 들면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구나 싶잖아요. 근데 아이돌의 경우는 여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빠른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관이지 기능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새로운 뮤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팬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계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세계관 속에 어떤 설정 중에 무슨 장면이구나 라는 거를 해석시켜주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예측하게 되죠. 아 그럼 다음 활동은 어떤 게 나오겠구나. 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예전에 이런 세계관을 만들지 않았을 때의 컨텐츠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 업계의 엔드 컨텐츠 같은 거였어요. 끝판왕을 깨고 나면 이제 뭘로 돈을 벌지. 아, 그쵸. 즉 엔드 컨텐츠가 중요하면서도 네. 확장의 끝이라는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관을 잘 만들어 놓은 곳들은 그 세계관 안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무한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게 아이돌 세계에서 갖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예측하고 놀게 해주는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도 있긴 하지만 엔드 컨텐츠의 한계를 좀 없앨 수 있는 계속해서 컨텐츠의 경계선을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끝내지 않 끝없이 놀게 해줄게. 이놈들. 그렇죠. 똑같네요.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겠다. 예. 같은 게임을 무한 반복시키겠다. 그 전우성 디렉터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이제 뭐 에이티즈라든가 뭐 에스파라든가 뭐 빌리도 그렇고 약간 그 세계관이 좀 재미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아이돌 팀들이. 근데 이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에스파는 뭐 아이라는 뭐 가상의 어떤 존재들이 있는 일상화된 세상인데 갑자기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막 거기서 어떤 음모가 나오고 막 그리고 광야라는 뭐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빌리 같은 경우는 빌리라는 약간 보이지 않는 친구가 실종되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는 이야기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약간 어떠세요? 브랜드 디렉터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돌 그룹의 뭐 설정, 컨셉,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해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엔 경쟁이죠.
경쟁 때문에. 경쟁이고 그 경쟁을 왜 하냐로 이제 우리 포커스를 맞춰 보면 결국에는 수많은 아이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돌들이 이제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A, B, C, D, E 아이돌이 나왔어요. 제가 모두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제가 뭐 한 명, 두 명 거기서도 제가 순위를 매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팬들한테 이제 선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팬이 있어야 되고 팬이 있어야 그러니까 팬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소비자거든요. 그들의 콘텐츠나 그들의 뭔가 제품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소비해야 결국에는 그거를 만든 제작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똑같잖아요. 예, 일종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팬을 남의 팬이 아닌 내 팬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브랜딩의 요소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브랜딩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저는 뭐 차별성 뭐 일관성, 지속성, 그다음에 의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차별성. 예. 결국에는 이제 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나의 존재가 남의 존재와 달라야 되는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흘러 가보면 이제 뭐 음악 산업을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뮤직 인더스트리라고 보면은 이제 가수가 있고 가수의 뭐 물론 가수의 이제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게 되게 뭔가 가수가 이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많은 가수가 나오면서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뭔가 그 팬들의 뭔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굉장히 이 산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향편준화가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같이 올라가는. 예, 같이 올라가. 예, 왜냐하면 같이 목재가 같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상향편준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선택받기 힘들다. 어설프라는 뭔가 씁쓸함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웬만큼 뭔가 뮤직비디오가 멋지지 않고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 자체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기술도 다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음악 산업이 이제 이끌어오면서 이제 팬들을 형성하고 팬들이 형성된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이익 창출에 있고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아이돌이 등장을 하면서 뭐 시점이 그 시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음악과 뮤직비디오와 공연은 이제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컨셉의 전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컨셉, 우리는 이런 컨셉.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재 같지만 그 아저티 내세요. 저희 어차피 내겠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 피할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소녀시대 소녀시대는 약간 좀 청순한 컨셉이었다고 하면은 우리 옛날에 또 있던 옛날도 아니지. 더 옛날로요? 아니 더 옛날로 가지 않겠습니다. 소녀시대 투애니원. 예, 투애니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고 네, 맞아요. 예, 뭔가 좀 강한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옛날로 가보면 이제 H.O.T와 잭스키즈도 그 옛날로 가지 마시죠. 예, 네. 예, 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이 경쟁할 정도의 구도가 있는 명확한 다른 컨셉이었다는 건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아이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퀄리티의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컨셉의 전쟁이 시작됐고 컨셉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사실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이미.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나올 컨셉은 다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런 얘기도 들어요. 뭐 제2의 누구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벌써 나온 건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벌써 상향편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택을 받고 남들하고 차별화돼야 되고 그래 거기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그래서 찾은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예, 중요한 게 이제 세계관의 네. 방식을 적용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무한 확장도 가능하고 그잖아요. 못 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못 나가게 만드는 뭐 그런 건데 그거를 맞아 가두기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빠져들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예, 그들의 세계관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 테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의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관계가 있고 그들이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들의 팬덤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팬들이 2차, 3차 제작물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블의 세계관 분석 뭐 이거는 쳐도 뭐 진짜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개가 나올 맞아요. 정도로 엄청난 그런 2차, 3차 제작물들이 또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주 나아가면 이제 그들의 IP,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적재산권들을 사람들이 굿즈를 사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쵸. 굿즈를 사는데 그러니까 거의 기승전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승전 비즈니스죠. 사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종문 작가님한테 좀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웹툰이라든가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웹소설 영화도 네, 웹소설 영화도 그렇고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스토리 컨텐츠라고 부른다면 스토리 컨텐츠와 케이팝의 세계관은 차이는 뭘까? 그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그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뭐냐면 주인공이 너라고 믿게 만드는 독자한테 네가 주인공이라고 믿게 만드는 걸 위해 모든 게 다 발명됐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인공 독자 울리고 싶으면 주인공을 울리면 되고요. 독자 화나게 하고 싶으면 주인공이 분노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술을 잘못 써서 연출을 잘못해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걸 실패하면 이제 모든 게 이상해지는 거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 만드는 게 너무 쉬운데. 근데 그걸 위해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죠. 다만 독자가 보면서 아 얘가 나구나라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토리에서는 독자들의 목표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을 확장하는 거죠. 근데 아이돌 콘텐츠에서의 그 팬의 입장은 주인공의 서사가 아니라 탐구자의 서사, 관람객의 서사, 여행객의 서사, 즉 그 세계관과 내가 좋아하는 저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맞네요. 네,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감춰진 곳들을 발견해내는 어떤 여행객, 모험가라거나 어떤 그런 발굴자의 입장이에요. 고고학자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반대잖아요. 근데 기능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세계를 탐구하면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그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삶이 확장돼요. 주인공으로서 활동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영화 쪽에서의 느낌도 아 내가 되게 강해졌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되게 인기 많아진 느낌이 들었어 이런 확장이라면 신기한 게 전혀 다른 입장에 놓는 스토리텔링이 아이돌 세계의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은 되게 비슷해요. 마치 종교적인 기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종교는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 진짜요? 성경이나 세계관 안에서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신의 음성이구만. 나한테 뭔가 요구하겠구만.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성당 갔을 때 읽었던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관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고대 경전들이고 오래된 대형 종교들의 종교 경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관 안에 그 어떤 교리, 세계관 설정이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삶이 확장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근데 아이돌 세계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거 연결되는데 모든 세계관에는 언제나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학습의 고통과 체험의 다양성이 싸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게 별로 없는 세계관이야. 심플해. 그러면 체험 진입하기 쉽지만 체험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체험할 게 많으려면 공부할 게 많죠. 그 두 개가 싸워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학습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저희 같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연출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돌 세계는 너무너무 강력한 게 있죠. 학습의 고통의 학습이 아이돌 세계에서는 곧 덕질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덕질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즐거운 고통 같은 거네요. 근데 동시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 고인물들은 점점 더 학습을 즐겁게 하고 뉴비가 들어오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고 있는 과제가 달라져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계관을 설명하는 연출을 잘할 것이냐가 문제라면 아이돌 세계에선 뉴비들이 이 세계관의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이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되게 중요한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로 이어서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올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좀 피곤해졌어요. 그죠? 피곤해지죠. 좀 피곤해.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좀 뮤직비디오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설정 뭐 이런 거 좀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숨겨진 게 너무 많고 약간 그걸 또 찾으려고 또 검색을 엄청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이런 K-POP 뿐만 아니라 아까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컨텐츠의 어떤 몰입감, 몰입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관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본다면 두 분의 입장에서 세계관은 이런 팬덤 기반의 혹은 커뮤니티 기반의 혹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조건 세계관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믿는데 현실 세계관이든 아니든 그 세계관을 계속 이렇게 장르적으로 깊게 들어가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계관이고 좀 다양한 시도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는 정도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세계관마저도 그러니까 브랜딩하는 입장에서는 하우의 one of them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우리를 좋아하는 팬들을 만들고 그게 이제 뭐 브랜드적인 팬이건 아이돌적인 팬이건 그거 어쨌거나 팬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를 남들과 차별화시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팬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꼭 세계관이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퀘스천이라고 보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느샌가 아이돌 세계관이 너무 많이 막 번식하듯이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브랜딩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트렌드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따라가면 나는 그거를 처음 시작한 애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워너브 데미고 결국엔 팔로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를 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왜? 그런 퍼스트 무버가 아닌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트렌드는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가 매번 바뀌는 걸 내가 매번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은 나는 계속 팔로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렌드를 만들어야지 내 브랜드가 트렌드를 만들어야지 그게 아닌 그걸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결국에는 브랜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세계관이 뭔가 많이 나오고 거기서 많은 팬과 덕질들이 이제 막 생기고 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제작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렇다면은 야 요즘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트렌드인데 우리도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다들 만드니까. 그게 뭔가 정석인 것 같고 그죠, 이제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쵸? 망할 것 같고 뭐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그냥 저는 역으로 야 남들이 갈 때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택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뉴진스가 세계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블랙핑크도 사실 뉴진스에 대한 네. 평가들이 아마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되게 공감했던 게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예. 사실 남들이 만들기 때문에란 이유가 세계관 설정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뉴진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확장된 개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약간 또 오늘의 세션에 약간 방향이 기승전 뉴진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고 사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이종훈 작가님 말씀대로 없어질 수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
정말 과하게 딥하게 들어가야 되냐 정말 피곤해지잖아요. 어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 학습의 고통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단 결과물을 얻었을 때 어떤 성취감, 기쁨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사실 덕질 자체가 그 과정인 거고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덕질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쵸. 덕질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금을 첨언을 하자면 세계관에 되게 중요한 축은 발견하고 안락함이거든요. 새로운 걸 발견할 때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느낌에서 오는 안락함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세계관들은 개발, 발견, 모험, 탐험, 새로운 콘텐츠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 많이 매진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거고 그 단계를 벗어나는 팬들을 위해서 일상에 해당하는 안락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조금 일단은 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별 팀들의 세계관을 분석을 하자 이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계관이 중요해지는 맥락이라든가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참고하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결론은 뭐 이게 약간 너무 백분 토론 같은 결론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오 달려왔네요 진짜 근데 어려운 얘기를 저는 아마도 두 분의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고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기억할 만한 키포인트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다. 가치 그러니까 목적 소비와 가치 소비 그리고 어떤 덕질 어떤 즐거움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주인공 서사에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관을 고민하는 분들 혹은 어떤 브랜드나 기업 오히려 아이돌 이쪽 업계보다는 다른 업계에서 이 아이돌 업계를 케이팝 업계를 좀 참고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가치 소비와 목적 소비에 있어서 전우성 디렉터님이 입으신 티셔츠와 제가 입은 티셔츠가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목적 소비와 가치 소비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약간 요 오늘의 어떤 이 세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분 그냥 짧게 약간 어떤 마지막으로 좀 소감 같은 거 한마디 한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소감,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공부를 좀 했어요. 이 아이돌의 세계관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 아이가 아이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이 아이브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를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이 세계관에 대한 이 아이돌 그러니까 제작자들의 이런 뭔가 깊이가 생각보다 깊구나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꼈고 그리고 뭐 오늘의 그냥 얘기 나눴던 거에서 그냥 제가 그냥 뭐 결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쪽도 진짜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겠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이라서 기승전 브랜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시식 코너 같은 대화가 너무 즐거웠다. 그냥 3시간짜리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입거리 재밌게 얘기했고요. 꼭 두세 시간짜리 세션을 만들어서 불러주시면 정찬으로 풀버전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쉬는 시간을 넣어서 또 3시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네, 오늘 이번 세계관 세션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